공연 오사카에 넘어왔습니다. 오늘 오사카에 넘어와서 하루는 자유시간을 얻어서 저희가 갈 멤버들에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왔습니다. 유니버셜에 왔어요. 오, 너무 이쁘네요. 보이나요? 네, 오늘 그래서 재밌게 휴가를 조금 여기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뭐 놀이기구로 탈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놀라고요. 사진 좀 찍고 오겠습니다. 와우, 들어왔습니다. 네, 잘 들어와서 지금 마리오 예약을 하러 가요. 네. 잘 놀다 오겠습니다. 와, 너무 이뻐요. 해산. 네,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? 네, 지금은 저희가 해리포터 존에 왔어요. 어마어마합니다. 정말 이틀막! 이틀막! 와, 진짜 이틀막입니다. 와, 대박. 어떻게 이러냐? 제가 와본 놀이동산 중에서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. 진짜. 와, 저 어마어마합니다. 진짜 스케일부터. 지금 여기는 눈이 와 있는 배경인 것 같아요. 네, 지금 저는 버터 맥주를 먹으려고 합니다. 네, 노알콜이어서. 네, 놀이공원에 왔으니까 또 맥주 하면서 또 뭐가 되지 않을까. 네. 우후. 해리포터 존에서 지금 먹고 있어요. 이따가 저기 그 닌텐도 존이라고 거기로 한번 넘어가고 또 주라기도 갔다가 다양하게 보고. 근데 놀이기구를 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총 쳐서 부엉이가 나왔어. 형이 잠깐 나오고 들어갔어. 노날콜, 노날콜. 자, 우리 짠 한번 할까요? 네. 짠. 나무 지팡이. 뭐가 딱 총 나오지? 해리. 너무 좋아. 근데 우리 기구 안 타고 놀다가 갈 것 같아. 야, 여기가 지팡입니다, 진짜. 아, 해리포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정독을 진짜 한 4번 이상 했었는데 잊고 살았습니다. 아, 근데 잊고 살았어, 진짜. 아, 진짜 정독을 4번이나 했었는데 그러다 이제 딱 그냥 멈추고 나서 잠깐 잊었는데 지금 여기 오니까 다시 봐야 될 것 같아. 나 가서 또 볼 거야. 해리포터 너무 좋아. 어! 어! 딱총! 딱총나무 아니야 이거? 볼드모트급입니다. 아, 해리포터 씨, 오늘 가서 한 번 정독한다고. 오케이, 저 여기서 해리포터 있으면 해리포터 거 사고, 저기 닌텐도 가면 마리오 거 살 거 같고, 주라기 하면 공룡 살 거 같고. 미치겠어. 아, 안녕하세요. 다음에 오면 그때 사야겠습니다. 나는 큰일 났다. 나중에 왔을 때는 또 오면 다음에는 베아트리스 지팡이랑 또 전시할 거 하나 또 살려고. 다음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오면 지팡이랑 침대를 한 번 더 구입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싶네요. 와, 끝내줍니다. 전 놀이기구 타러 갑니다. 바이바이.
로그 찍다가 승식 로그 찍다가 피신 왔습니다. 수빈이랑 세준이는 먼저 앞으로 갔네요. 귀여운 모자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사실 어제 오사카에 와서 네, 첫날에는 좀 휴가 같은 느낌이어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다녀왔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브이로그를 좀 뭐 샀는지 뭐 했는지 이걸 좀 말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너무 피곤해서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다음날 오늘 이제 프로모션 이제 팬사인회랑 이제 포토카드 전달해주는 그걸 다 마치고 또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이제 좀 쉬다가 잠깐 나왔습니다. 네, 저는 오늘 또 필요한 게 있어서 돈키호텔을 가고 있어요. 팬분들께서 저희가 이제 3개월 만에 다시 봤거든요.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번에 공연했을 때는 좀 멋있게 하여간 왔는데 좀 약간 이 일본 팬분들께서는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좀 밝은 노래, 좀 우리 팬분들도 이제 쉽게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청량한, 그래서 좀 여름이기도 하고 해서 이번 컨셉을 좀 약간 여름 바캉스 같은 느낌으로 해서 곡 샌리도 정하고 했거든요. 근데 첫 공연을 마치고 나서는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. 재밌게 잘 놀았어요.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다 왔네요. 저는 오사카에 있는 저희 호텔 뒤쪽에 있는 돈키호텔 왔습니다. 잘 물건 사고 오겠습니다. 네, 지금 저는 돈키호텔을 잘 다녀와서 지금 돌아와서 지금 다시 밥을 먹으러 또 나왔습니다. 어제 뭐 오코노미야끼와 야끼소바가 너무 맛있어서 뭐 아니 그쪽 가는데 거기에 인기가 좀 많아서 원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가면 만약 자리 있으면 먹고 아니면 그냥 좀 더 벌어서 다른 데로 가고 나중에 휴가가 생기면 일본에 개인적으로 좀 놀러와서 한 일주일 정도라도 좀 쉬면서 조금 있고 싶어요. 그리고 또 하나 계기가 생겼습니다. 제가 일본어 공부를 조금 이제 너무 필요성을 너무 느껴서 한번 독학으로라도 이제 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. 너무 답답하더라고요. 너무 다 좋은데 제가 말을 하고 싶은데도 말을 잘 못하고 또 한국말로도 해도 우리 엘리스분들이 다 알아들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일본어로 하는 게 조금 더 알아들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 돌아가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언어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알려주세요. 네, 저도 처음 시작하는 거라. 어? 도착했나요? 네, 드디어 계속 걷다가 드디어 오! 저 뭐야? 저 저렇게 배달해줘? 로봇이? 잘 먹겠습니다.